소포, 적팀 탑 정글 원딜 서폼 모두 풀어 모두 풀어 모두 풀어. 에이 구라친다 또. 뭐야 진짜네? 뭐야 이거? 지난 이야기 파멸적인 폼으로 8연승을 달성한 고춘. 이게 고춘이의 전적이 맞나? 한국 랭킹 562등 0.0467의 남자 그 이름 고춘이. 과연 고춘이의 연승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여러분들 나 이러면 다섯 번 이기면 금화야. 금화컨 몇 점이죠? 지금 200점에 200점. 랭킹 캡처하자. 아 캡처 다시 하자. 그래 그래 김치. 형 큐 좀 빨리 잡아줘. 이기는 거 또 보고 싶어. 그러고 싶은데 운동해야 돼. 나도 이 기세를 몰아가고 싶거든? 근데 운동해야 돼. 오늘을 걷는다면 내일은 뛰어야 돼. 오늘 운동 안 하잖아? 내일 거의 500개 해야 돼. 하루에 300개씩? 근데 300개씩 하면 몸이 못 버티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 평일날 크로스핏도 가요. 되질 것 같아. 씨. 가보자 가보자! 파이팅! 뭐야? 아 나 이런 거 보면 무서운데? 아 닉네임 저런 거 나 좀 지금 무서워? 잠깐만요. 어이 진짜 아니야 이거 또? 농심 선수 아니야? 농심 2군 탑인데. 농심 2군 선수야? 근데 확실치는 않긴 해. 아 왜 이렇게 다 풀어갔냐 뭔가? 어 팬니르? 어 이분 나 본 거 같은데 닉네임을? 엘리트 500님 있네. 어 엘리트 500님이야 설마? 이거 블라디? 그 외국 블라디 장인 아니야? 엘리트 500님이 어느 나라 국적이야? 프로는 아니죠. 서유럽 챌린저. 아 서유럽 챌린저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엘리트 500님! 헤이! 이것이 한국 서버? 서버 적팀 탑 정글 원딜 서폼 모두 풀어 모두 풀어 모두 풀어. 구라치지 마세요. 어떻게 말도 안 돼. 에이 구라친다 또. 증거 있어? 아 미하일 선수 프로예요? 아니 근데 프로를 만나는 거 좋은데 어떻게 상대팀의 프로가 4명일 수가 있어요. 어? 아니 말도 안 된다. 내 10연승을 이렇게 억까한다고? 우리는 프로 없어요? 우리는 엘리트 500님 말고 없어요? 고춘이요? 고춘이요? 나 말고 46만 유튜버 공룡능선이 조난자. 그건 별로 이 게임에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난자는? 근데 진짜 큰일 난 거 뭔지 알아요? 랭크톤 너무 잘해요. 아 그냥 오른 할 걸 그랬나? 어우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거 이기려면 마오카이가 맞았던 것 같긴 해. 상대가 또 돌진 조합이라 돌진 조합일 땐 마오카이가 제일 좋거든요. 어 나이스 엘리트 500. 어 근데 탑 너무 잘하는데? 야 CS가 30개 차이 나는데요? 버그인가? 얼마나 만만해 보면 수확이 나. 근데 원래 레넥톤 상대로 마오카이가 많이 힘들어서 저거 맞는 빌드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학살 중. 오 엘리트 500! 안전벨트 매자. 이거 다이브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8렙 되면서 레벨업하면 괜찮아. 레벨업 하거든? 오케이. 이러면은 못 들어와. 완벽했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피 다 빨고 딱딱 어 근데 엘리트 500님 역시 외국인 챌린저. 국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블라디 미드의 장인. 한국에 김세루가 있다면 유럽에는 엘리트 500이 있다. 해치웠나? 나이스! 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어? 목든! 완벽! 고춘이 금화 행동! 이거 진짜 좋았는데 잠깐만 뭐. 고춘이 피지컬 만네. 완벽했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집중하자 근데. 바텀 죽었네. 상체만 엄청 이어서 지금. 바텀은 좀 힘드네요. 레벨도 딸리고 우리 원딜이. 드래곤도 어 그래 그래. 이긴 게 아니야 지금. 레넥톤 지금 텔프 없죠?
이거는 지워야 레넥톤이 압박감을 느껴. 어차피 나는 복귀 때 탈 거예요. 레넥톤 복귀 때 탔으니까 어차피 저는 이거 1400원 먹으면 테이블방 나오니까. 어? 잠깐만 여기서 다이브다. 아 내 뼈방패 있다. 뼈방패 있어서 다이브 안 돼 이거. 완벽한 계산인데 진짜? 어 좋은데? 어 플레이가 너무 농이 걷는데? 레넥톤 궁 빼는 것도 의미가 있어. 지금 저러면 이제 레넥톤이 마오카이 킬각을 못 노리겠죠? 와 집 끊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초반에 레넥톤한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레넥톤한테 마오카이가 할만하거든. 그니까 내가 지금 초반 고비를 넘겼어. 핑화를 여기다 박아준다. 우리 미드 개잘하는 사람이거든. 챌린저거든요. 유럽 챌린저. 잠깐만 비상! 비상! 어 나이스! 이러면 레넥톤 헛걸음. 오케이 지금 레넥톤 형님이 탑에 있어서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 마오카이랑 같이 파밍하면 손해거든? 그래서 한번 변수 창출을 위해서 미드 가신 듯. 금화길이 미쳤다. 역시 마오카이장인 고충이. 여러분들 이 정도면 진짜 캐리는 아니지만 요금 정도는 내고 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근데 원딜이 너무 죽는다. 잠깐만. 하지만 엘리또 500이 있다면 됐다 이거. 이거 따라가면 돼. 아니 엘리트 500님 개잘한다 진짜. 아니 수준 미쳤어요 여러분들. 이게 금화급 게임인가? 지금이 금화급 구간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500등 게임이니까 금화급이긴 해. 지렸다 맞았다 이거. 그렇지. 자 군마 빼도 돼요 솔직히. 소리에게 슬로우 맞췄거든? 됐어! 쭉! 우와 대단해! 됐다 9분 응선 넘었다. 금화 오른장인 고춘이 바로 열고 현재 마오카이 플레이 중. 금화 오른장인 고춘이 현재 마오카이 플레이 중. 아 마오 안 그래 원챔보단 낫잖아 거의. 근데 저 오른을 더 많이 해요 가끔 뭐 하는 거지. 형 이번엔 그만 침묵하지 말고 유지해보자. 일단은 유지는 그 다음 이야기야. 일단 찍고 생각해. 잘 깔았다 지렸다. 오케이 마오카의 궁극기 자야군 계속됩니다. 해치웠나? 해치웠나? 승리. 고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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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고추 니 고추 니 고추 니 고추 이야! 앞으로 그랜드마스터까지 단 3승! 아! 어뷰징 얼마 주고 산 거야? 아, 어뷰징이라뇨. 야, 저기 프로분들 있는데. 자, 볼게요. 자, 방금판. 방탑 게리형. 뭐야, 나도 이거 떠? 야, 나도 이거 스트리머라고 떠? 어, 신기하네? 어, 이거 왜 떠? 나 등록한 적이 없는데? 어? 뭐야 진짜네? 뭐야 이거? 야 여러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어뷰징이야 여러분들. 어 그런 거 아니야. 프로분들이잖아. 무슨 어뷰징입니까? 뭘 어뷰징을 사 프로분들인데 이 녀석들아. 야 미쳤네. 이렇게 뜨면 보이죠? 한 명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블라디 엘리트 500 방송 중. 그러니까 이분이 해외 챌린저 챌린저 분이신데 한국 서버 와서 챌린저 달리기. 옛날에 그 TF 블레이드? 약간 그 형님처럼 한국 서브 와서 약간 하시는 것 같고요. 적팀 탑 백상위 선수. 와 그러니까 지금 이게 2군 형님이야? 아 2군 탑솔로 형님. 그 다음에 정글. 오 쉣 폴란드. 요 씨. 아 방송 중이었어? 오 와 2000명. 야 원딜. 원딜이 이제 중국 프로게이머 형님이시고 서포트. 아 듀오야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났지? 그리고 우리 탑은? 아! 천전 시절 그만 40점! 공룡동선 전복자 버스충 이겼어의 마법사 결혼 불가 야수 같은 얼굴과 폼 고춘 더 맑아지. 아 왜 이건 뭐야? 이거 시댁 왜 밑줄 쳐놨어? 너무 쉽게 그냥?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봐요? 이거 신기하다. 딥롤 지지. 아, 딥롤 지지라는 게 있어? 어, 그래요? 게리 형 저 자리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어. 솔직히 초반에 CS 한 70개 차이 났어. 밀린 건 팩트지만 어쨌든 솔킬이나 그런 걸 당하지 않았고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피지컬이지만 팀에 도움이 되는 픽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 정도? 결론? 그래도 상대 탑보다는 그래도 활약했다. 기초 피지컬은 개발렸지만 30대의 노련함과 지혜로움으로 생존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랜드 마스터까지 단 3승. 나도 두렵다 이제. 이 광란의 실제 끝은 어딜까? 아! 아! 오 뭐야 씨. 이것이 오울블루? 이후 아쉽게도 연승이 끊긴 네. 고춘이는 1승 1패를 한다. 야! 몇 등이야? 빨리 말해봐 몇 등이야? 462 한국 랭킹 461등 상위 0.0381%의 남자 고춘이. 고춘이의 전성기는 매 순간순간입니다. 한 판 더 이겨놓고 내일 두 판 이기면 그만 어때? 한 판만 더 이겨놓고 내일 방송에서 두 판 이기면 그만 어때? 그 대신 닷지 나면은 방종. 내가 닷지 하면 방종.